안녕하세요. 김예림의 리플레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은마아파트 상가조합원과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 사이에 극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있었죠. 사실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추진위원회 설립이 되고 나서 거의 20년 동안 정비 사업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은마아파트가 1979년도에 이제 지어진 아파트다 보니까 사실 여기 상당히 주거 환경이 안 좋죠. 그런데 여기가 대치동 한복판에 4,400세대나 되는 대단지다 보니까 항상 이제 투기 수요가 몰리는 단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은마아파트 매매 가격이 집값의 바로미터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 집값 상승기에서는 사실 재건축 사업이 진전되기가 좀 어려운 구조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집값이 좀 주춤하고 은마아파트도 하락 거래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기회를 좀 노려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해보자 라고 해서 좀 추진 속도가 빨라졌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거의 20년 만에 정비 계획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마아파트 주민들도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복병으로 거론이 되는 게 바로 상가였죠. 그래서 은마아파트 상가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상권이 굉장히 좋고 상가도 이제 대로변에 있어서 또 아파트 초입에 있죠. 그래서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상가조합원들은 굳이 재건축을 원하지는 않죠. 그래서 사실 이제 상가조합원들이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거는 사실 은마아파트에만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에서는 상가조합원들이 별로 재개발 재건축을 반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상가조합원들과 얼마나 협의가 잘 됐는지 여부가 사실은 사업 진행 속도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상가조합원들은 이제 원칙적으로 아파트 분양은 어렵고 사실 상가로 분양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고 그리고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시세 차익이나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죠. 재건축을 했을 때. 근데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수요가 좀 적고 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상권이 또 활성화된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은마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국에서 이제 장을 보러 오시는 그런 이제 상권이 굉장히 좋은 상가인데 재건축 사업 후에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거기다가 지금 정비계획안에 보면 상가를 분산해서 짓는 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상가 위치가 달라지고 또 상권 자체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명성을 누리긴 좀 어렵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왕십리 뉴타운 쪽 한번 보시더라도 여기가 이제 재개발하기 전에는 상권이 상당히 좋았었죠. 그런데 재개발되고 나서 이게 스트릿 상가로 분양을 했는데 사실 이제 세대수에 비해서 상가를 좀 많이 지었어요. 네, 그렇고 그리고 상가 분양가도 사실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럼 임대료가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유동인구가 왕십리 역 쪽이나 신당동 쪽으로 좀 많이 뺏기는 구조라서 지금 현재 공실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면 여기는 이제 가락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한 곳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상가 분양가가 좀 높고 임대료도 높게 책정이 되고 또 잠실 쪽으로 유동인구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상권이 좋지가 못해요. 그리고 세대수 대비해서 상가도 많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상당히 공실이 많이 나는 거는 물론이고 2019년도에 분양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상가 미분양분이 최근에 보류지로 나올 정도로 인기가 없죠. 당연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재개발 재건축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상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반대를 하다 보니까 상가 조합원들이 상가 조합원과의 협의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사업 진행 속도가 좀 달라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 제가 좀 살펴보면은 상가 조합원이랑 조합 사이 협상을 좀 대리해드리는 일도 많거든요. 그러면 상가 조합원과 조합의 능력에 이제 어느 정도 달려있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해결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제 상가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협상을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 원하는 방향으로 나중에 협상 결과가 도출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보통 그렇게 못하시죠. 그리고 조합 같은 경우에도 상가 조합원 문제를 좀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확실히 매듭 짓고 가야 이게 사업 지연 요소가 되지가 않는데 사실 사업비가 상당히 들어가고 난 다음에 상가 조합원에 의해서 어떤 사업이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조합원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상가 조합원과 뭐 조합 간의 이제 협상을 좀 대리를 하다 보면은 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때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아서 조합원들 부담이 좀 많이 커진다거나 이런 사례들을 볼 때는 좀 조합 임원분들은 사실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이번에 협상이 어떻게 됐는지 요지를 보면 상가 조합원에게도 아파트를 분양하는 형태로 이제 그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강남 재건축 단지는 사실 사업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상가 조합원한테도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재건축 단지에 상가를 매수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냐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건축 단지만 한번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가지고 있는 상가 권리가액이 상당히 크거나 또는 음마아파트처럼 아예 재건축 조합에서 상가 조합원에게도 아파트를 주기로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가 소유자의 권리가액, 이제 권리가액이라는 거는 보통 감정평가액의 비례율을 곱한 금액인데 그냥 감정평가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단순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새로 분양받는 상가의 분양가를 뺀 값이 조합에서 분양하는 가장 작은 아파트의 분양가 거기다가 이제 조합에서 정한 산정 비율이라는 게 별도로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곱한 값보다 커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한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한번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상가의 권리가액이 만약에 3억이다라고 하면 새로 분양받는 상가의 분양가가 또 2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차액이 지금 1억이 되죠. 그리고 재건축 사업으로 지금 지어지는 아파트 중에 가장 작은 아파트 분양가가 5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산정 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이게 그 가지고 있는 아까 권리가액의 차액 1억이 더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땐 조합에서 지금 산정 비율을 20% 미만으로 해야만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 권리가액이 충분히 크거나 해서 이제 산정 비율을 보통 1로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곱하더라도 제일 작은 아파트 분양가보다 높다. 뭐 이런 경우라거나 아니면 조합에서 산정 비율을 뭐 10%, 20% 정도로 낮춰서 이제 웬만하면 아파트 분양을 다 받을 수 있게끔 뭐 이렇게 정해지는 경우에만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산정 비율을 10%로 정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대략 뭐 한 2억 정도 권리가액이 된다라고 하면 아파트 분양 자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상가 조합원들도 마음을 먹으면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게끔 이제 그 비율을 정한 거죠. 이제 상가 조합원과 조합이 협의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상가랑 아파트가 같이 재건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상가 조합원의 권리 의무 관계는 상가 조합원들이 이제 정하도록 하는 독립 정산제의 방식이 있어요. 이때 이제 조합원 총회를 거쳐서 상가 독립 정산제 방식 이거를 이제 의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상가 조합원이랑 조합이 거기에 따라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게 되죠. 이때 사실 어떻게 약정을 체결하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이 의결 절차를 어떻게 그 진행하게 되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사실 효력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실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간혹 상가 독립정산제 약정 관련해서 저희도 컨설팅을 좀 하다 보면 총회 의결을 거치기는 했는데 그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한참 진행되거나 나다가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알게 돼서 봤더니 뭐 약정이 효력이 없더라 이런 경우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약정을 하기는 했는데 또 의결도 제대로 거치긴 했는데 내용에 좀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어서 이게 사실 상가조합원 입장에서는 조합 설립이 되고 나면 좀 협상력을 잃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또 추가로 협의해야 되니까 좀 불리한 상황에서 계속 협의를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상가 조합원 분들이 아예 사업 초기 단계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좀 협상력이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리죠.
이제 두 번째로 상가 분리 재건축을 좀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분리 재건축으로 가면 나쁘지 않다고 봤어요. 물론 이제 사업성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겠죠. 실제로 이제 강남권 상가 같은 경우에는 분리 재건축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청담동의 삼익 아파트 뭐 이런 경우에도 상가 조합원이랑 결국에 분쟁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분리 재건축 시행하고 있거든요. 또 이제 아파트 조합원 입장에서도 상가가 너무 발목을 잡는다. 그럼 차라리 떼고 가는 게 나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상가 분리 재건축으로 가게 되면 도시정비법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집합건물법이나 뭐 시장 재건축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아파트 조합원과 같이 재건축을 하는 것보다 규모가 좀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절차나 걸리는 시간 이런 면에서도 좀 유리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가 조합원들 이익에 맞도록 그 재건축을 하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상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분리 재건축이 가능하면 진행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뭐 저희가 뭐 상가 분리 재건축 이런 것도 PM 업무도 담당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음마아파트로 다시 돌아와서 상가 조합원과 협상이 지금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럼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갈 것인가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사실 이제 일단 한숨 돌린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확신할 수는 없죠. 이제 상가 조합원 내부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합과의 협상 내용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좀 개인적으로 또 행동하는 조합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상가 독립정산제 약정이 총회에서 의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의결이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약정의 내용을 두고 계속해서 좀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가 조합원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상가 독립정산제 약정 관련해서 총회 의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다시 이게 아파트 조합원들이 다수잖아요. 그러면 총회 의결을 거쳐서 이 약정을 철회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약정 효력이 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신중하게 약정 내용을 마련해서 좀 대비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음마아파트 상가에 관해 얘기를 해봤는데요. 상가 얘기가 좀 나온 김에 상가 조합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바로 이제 분양 신청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분양 신청을 하면 좋은 경우 그리고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게 좋은 경우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를 꼽아라 라고 하면 바로 이 분양 신청 절차죠. 물론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조합원의 지위에서 탈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합 설립 동의할지 여부 그리고 분양 신청 할지 여부 이 두 가지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분양 신청 절차는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나서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 건축 계획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분양 신청 절차에서 이제 내가 나중에 어떤 평형을 분양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평형을 분양 받았을 때는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분양 신청에 관해서는 조합원한테 별도로 통보를 하기도 하고 또 신문에 공고를 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주소 변경을 좀 제때 안 해두셔서 이 분양 신청 통지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양 신청을 못해서 결국 현금 청산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주소가 좀 바뀐다라고 하면 미리미리 조합에 좀 신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조합에서 뭐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분양 신청을 못했다라고 하면 다시 조합에서는 분양 신청 기회를 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좀 법적으로 검토해서 뭐 소송을 진행하신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로 구제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분양 신청 기간이 다가오면 분양 신청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것들을 두고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사실 이게 좀 투자의 판단이기는 하죠. 보통 이제 집값이 우상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양 신청하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근데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게 많은데 첫 번째로 이제 소유하고 있는 매물 형태에 따라 좀 다르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택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보통 이제 분양 신청을 해서 분양 받으시는 것을
원하죠. 그런데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도 좀 다가구 주택이라거나 단독 주택 같이 권리가 좀 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분양 신청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분양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면, 분양 신청에 이제 분양을 만약에 하게 된다, 분양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이제 새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를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상가를 분양받게 되겠죠. 근데 이때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자가 돼서 조합원의 지위에서 탈퇴를 하게 되시는데, 그러면 조합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할 때 라면 이제 매도 청구 절차를 거쳐서 현금으로 그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같은 것들 이거를 보상을 해주게 되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수용 재결 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보상금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법무법인 신목에서도 사실 보상금 액수에 따라서 보상 절차를 좀 모두 관리해드리는 그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서 이제 그 보상금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된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뭐 두 배가량 보상금 증액이 된 사례도 있었는데, 물론 이제 일반화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확실히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신경을 쓸수록 좀 보상금 증액이 확실하게 되는 면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지별로 좀 보상 그 액수가 크다 이러신 분들도 많이 의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상금 증액이 많이 되면 그 뭐 인근 지역에서 좀 입소문이 나서 그래서 찾아오시고 뭐 그렇게 되는데, 뭐 이런 분들한테 사실 보상금 증액과 함께 뭐 세무나 투자 컨설팅까지도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만족하시는 것 같고, 또 이게 그 만약에 맡기신다라고 하면은 사업 초기 단계에 맡기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어차피 이게 일찍 맡기시든 늦게 맡기시든 수수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선택지 자체가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일찍 맡기시는 게 좋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 이제 앞에서 뭐 다가구 주택 같이 권리가액이 높은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분양 신청을 하지 마시고 현금 청산으로 가는 게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이제 분양 신청을 추천드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상가예요. 그래서 음마 아파트 이제 상가 관련해서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이제 상가 조합원들은 유리하다고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오랜 기간 영업을 좀 못하고 장사가 또 안 되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구역으로 묶이면. 그리고 또 이후에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도 상권이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영업이 잘 된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죠. 그리고 또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보통 상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좀 높아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을 받더라도 크게 실익이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보상을 좀 의뢰하셔서 지금 진행을 좀 고려하고 있는 구역이 있는데, 지방의 한 재개발 구역이에요. 상가 조합원 분들이신데,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분양 신청 받을 때 상가 분양가를 평균 이제 3.3 제곱미터당 900만 원대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분양을 받으려고 분양 신청하셨는데, 지금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나서 상가 배정을 하려다 보니까 1층 상가 분양 받으려면 평당 지금 뭐 한 2,5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 비싼 값에 상가를 굳이 분양받을 필요도 없고, 주변 신축 상가 시세랑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싸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비싸다고 보이는 가격이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굳이 분양 신청할 이유가 없어요. 상가 조합원 분들께서는. 근데 문제는 사실 이분들은 이미 분양 신청을 하신 케이스이기 때문에 당장 이제 현금 청산을 받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다만 조합 정관에서 분양 신청을 하더라도 이후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또 현금 청산 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을 대부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은 지금 당장 현금 청산자가 되기는 어려우시고, 분양 계약할 때 저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시면 또 현금 청산자가 돼서 그 보상금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사업지별로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대구 같은 경우에 제가 거기도 사건을 좀 하고 있어서 자주 가는데, 재개발 구역이 있어요. 제 대구에. 근데 집값이 한참 이제 상승하던 2021년도에도 좀 분양 신청을 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상담할 때 현금 청산 하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현금 청산 안 하신 분들 상당히 고민이 깊죠.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 앞으로 공급 물량이 상당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구 한 해에 뭐 적정 물량이 11,00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데, 24년까지 나오는 공급 물량만 보더라도 6만 가구가 넘어요. 그렇고 이제 집값이 사실 강남에 버금가도 수성구 같은 데도 지금 마이너스 1억씩 피가 붙어 있으니까 이제 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제 그
21년도에 좀 상담을 해드렸던 그 구역은 좀 대구에서도 입지가 좀 애매하고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도 당시에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금 청산을 권해드렸는데 여기 실제로 작년 말에 이제 이주하려고 계획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좀 좋지가 않다 보니까 허구에서 이주비 대출 보증을 좀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시공사에서 좀 보증을 해달라 뭐 이렇게 허그 쪽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시공사도 사실 보증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죠 최근에. 만약에 해준다고 하더라도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공사와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사업이 지연돼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그리고 공사비 증액분 뭐 대구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해서 집값 하락분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조합원 부담으로 이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곳에 물건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빨리 빠져나오셔서 현금으로 보상을 받고 다른데 이제 재투자하시는 게 낫겠죠. 사업지별로 어떤 그 것이 예를 들어 분양신청을 하는 것 그리고 현금 청산 받는 것 중에서 수익이 유리한지 잘 확인을 하셔야겠어요. 그래서 분양신청을 할지 말지 고민이 되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분양신청을 안 하고 현금 청산을 받았는데 이후에 어떻게 재투자할지 계획이 서지 않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저희 상단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법률적인 자문을 포함해서 저희가 투자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좀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합원 분양 자격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승소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천의 한 재개발 구역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첫 재판, 이제 첫 변론기일부터 저한테 맡기신 건 아니고 한번 이제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나서 재판부에서 좀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셔서 저를 이제 찾아오신 분들이었죠. 그래서 결국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제 믿고 맡겨주신 뭐 것에 대한 이제 보람이 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물권자로부터 일부 주택을 양수한 경우 이때 그 양수인의 분양 자격에 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재개발 분양 자격에 관해서 이제 기초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 사업지에 여러 채를 갖고 있는 A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 때 A가 그 중에 한 채를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나서 B한테 팔았다 이런 경우에는 B가 단독 입주권을 받지를 못하거든요. 이게 사실 투기 수요를 막고 재개발 사업이 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조합원 수가 늘어나면 사업 수익성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도시정비법에서는 한 사업구역에 여러 채를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경우에도 이제 그 입주권 하나밖에 부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방금처럼 A라는 사람이 여러 채를 갖고 있다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한 채를 B한테 팔았다라고 해도 입주권은 원래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A와 B가 입주권을 공유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다물권자로부터 일부 주택을 매수했다 이런 경우에 단독 입주권이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많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제 소송에서 매매 등 반환해 드렸던 사례들도 있고 실제 좀 자료가 부족해서 소송 진행까지는 못한 이제 안타까웠던 상담 사례들도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한 번은 이제 상계동 한 재개발 구역이었는데 A라는 매도인이 그 구역에 이제 두 채를 갖고 있다가 이거를 각각 B랑 C한테 한 채씩 판 거예요. 근데 B라는 분이 먼저 저한테 찾아오셔서 매매계약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반환받고 싶다. 왜냐면 단독 입주권이 안 나오니까 라고 하셔가지고 소송을 진행해서 반환받으셨죠. 근데 1년 정도 지나서 C라는 분이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셔서 참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황당한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거래하실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 사실 법률적 그리고 투자적 관점에서 컨설팅 해드리는 사전 점검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분양 자격이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법원에서 엇갈린 판단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광주의 학동사구역 재개발 사업지가 있어요. 사실 여기 유명하죠. 철거사고 관찰에 있었던 곳인데 아직까지 뭐 조합 임원들에게 별다른 책임을 묻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사실 과거보다 많이 투명해지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서울과 지방은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서울이라고 해서 투명하게만 운영이 되냐 그건 아니긴 한데 그나마 조금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한 구역에 여러 채를 가진 매도인으로부터 한 채를 매수한 사람이 단독 입주권을 가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이 됐었죠. 결과는 그동안 실무랑 다르게 단독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판결이 굉장히 파장이 컸어요. 그동안 실무상으로는 당연히 단독 입주권 못 받는다. 이게 관례였는데 조합원 이게 이 판결의 요지를 보면 조합원 자격에 관해서는 다물건자한테 이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일부 주택을 매수했다. 이런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하나의 조합원 자격을 공유한다. 이게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분양 자격에 관한 규정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임의를 불리하게 해석하는 거는 부당하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실제 투기 수요가 몰리는 걸 좀 막고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 숫자가 늘어나서 사업성이 악화되는 거 이런 걸 좀 막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둔 건데 그 취지 자체가 몰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다시 한번 다퉈졌죠. 그래서 광주에서는 이게 대법원에서는 심리하지 않고 그냥 심리 불속행 기각을 했는데 부산에서는 대법원에서 좀 구체적으로 심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최근에 이게 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결론은 단독 입주권 받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판결이 정리돼서 단독 입주권 이제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거래하시면 되고요. 아마 여기에 따라서 사실 애매한 부분은 향후 입법으로 좀 보완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또 저희가 이번에 또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았는데 어떤 사례냐면 A와 B라는 사람이 조합 설립 인가 전부터 인천의 한 재개발 구역에 각각 한 채씩 소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원래 A랑 B 둘 다 각각 입주권 하나씩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연히 조합 설립 인가 후에 C가 A, B의 주택을 다 사서 두 채를 보유하게 된 거죠. 일시적으로. 그랬다가 이제 A한테 산 주택은 D한테 그리고 B한테 산 주택은 E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두 명에게 각각 주택이 가게 된 건데 잠시 이제 한 사람한테 주택 두 채 소유권이 다 넘어갔다가 그 이후에 다시 D와 E 두 명에게 각각 주택 한 채씩 소유권이 분리가 된 건데 조합에서는 일시적으로 C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주택 두 채를 가지고 있다가 다시 이제 각 주택을 매도한 거니까 D, E가 하나의 입주권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상당히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입주권 수가 뭐 늘어난 것도 아니고 또 일시적으로 C가 주택 두 채를 소유했다. 뭐 이것만으로 입주권 수를 줄여서 인정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소송에서 다퉜죠. 그래서 결국 이제 법원에서는 D와 E 각각 입주권 받을 수 있다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분양 자격 관련해서는 사실 법령이 너무 복잡하게 돼 있고 이게 공백이 많다 보니까 사실 법원에서 좀 다퉈진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게 법의 취지에 맞는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례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분양 자격 관련해서 억울하신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상단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C업 관련해서 승소 판결을 최근에 저희가 받은 게 있어서 이걸 좀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는 상담 문의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경우는 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계약서나 규약이 사실 너무 불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많은 경우에 뭐 소송해도 실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또 10건 중에 한 3건 정도는 해볼 만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지역주택조합이 사건이 법원에 가면은 계약서나 규약을 그냥 그대로 이제 해석해서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게 지역주택조합 사업 자체가 좀 파행으로 치닫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회적 문제로 좀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제 법원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좀 불합리한 면을 잘 인식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거기에 따라서 예전보다는 좀 덜 보수적으로 판결들이 나오고 있어서 조합원 탈퇴나 뭐 반환금 청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인용이 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조합에서 조합원 가입 계약 당시에 토지 확보율을 기망을 했던 사례인데요. 법원에서는 이 경우에 사기에 해당돼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택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사업 구역 내 부지의 80% 이상에 관해서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 구역 내 부지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 비율만 보더라도 상당히 높아서 그 사업이 쉽지 않겠다라는 것을 좀 예측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업 성공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비싼 값에 땅을 좀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사례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조합원 가입 계약 체결할 때 이때 당시에 토지 확보 비율을 조합 쪽에서 많이 속여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조합원 가입 계약 당시에 조합에서 뭐 토지 확보 비율을 고지했는데 이거를 속였다 이런 증거가 남아있기가 좀 어렵죠. 간혹 이제 녹취나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 남겨두신 분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사례가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더 유리했던 게 이분이 조합원 가입 계약서에 아예 토지 확보 비율을 기재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걸 기재를 또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원 가입 계약 당시에 조합 측에서는 사용 권한 확보율이 국공유지 포함하면 75%고, 그리고 이거를 포함하지 않으면 50%라고 속였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조합원 가입 계약 당시에 조합에서 사용 권한을 확보한 토지 비율을 보니까 30%도 안 됐던 거죠. 결국 이 부분 속인 거에 대해서 사기 행위를 인정받아서 조합원 가입 계약 취소하고 그 납입하셨던 분담금 8천만 원을 이자 붙여서 반환을 받게 됐는데, 소송이 제기되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12% 연 12%의 이자가 붙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이자만도 상당히 많이 받게 되신 그런 케이스였죠. 또 하나 승소 사례를 추가로 소개를 드리면, 이 경우에는 안심보장증서를 미리 받아두신 경우예요. 그래서 보통 지역주택조합에서 안심보장증서를 잘 써주지도 않고, 써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도록 법적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안심보장증서를 제공한다 이것만으로 이제 그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시면 안 되고, 그 내용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안심보장증서에 기재해서 교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하단에 보시면 아주 작은 글씨로 이후에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하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사실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원래 추가 분담금은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을 해야만 발생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하면 추가 분담금 부과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뭐 이후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하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이런 문구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결국에 추가 분담금 부과하겠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변제기를 또 잘 보셔야겠죠. 그래서 보통 조합 설립 인가가 신청이 안 되면 납입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만약에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못한 때가 객관적으로 언제 도래했는지 알기가 어렵거든요. 아무 쓸모가 없는 안심보장 증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승소한 사례는 안심보장 증서에 다행히도 명확하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가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미접수 시라고 되어 있어서 아예 이제 그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조합원 가입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요건이 되지는 않지만 뭐 신청을 한 경우 이런 경우는 좀 다툼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안심보장증서를 제공한 경우에 요건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해서 이제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한다 뭐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때 이제 신청이 반려되면 소급해서 신청의 효력이 사라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 좀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화해 권고 결정으로 굉장히 빨리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거의 뭐 소재기하고 한 4개월 정도 만에 이제 돈을 돌려받게 되신 거죠. 사실 제가 이게 사실 화해 권고 결정으로 가게 되면 보통 이제 그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는 소송 비용을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득드려서 좀 화해 권고 결정으로 빨리 받으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그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있다고 할 때, 그리고 돈을 준다고 할 때 빨리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건을 해보면
그 같은 조합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소송을 진행하신 분들은 돈을 받았는데 뭐 이걸 보고 이제 추가로 진행하신 분들은 조합에 돈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봤거든요. 또 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주장과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같은 날 같은 사건에 대해 선고하는 경우에도 저희는 승소하고 다른 쪽은 패소한 이런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승소 사례들 좀 참고하셔서 유사한 분쟁을 겪고 계시다라고 하면 상단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